안녕하세요. 라이딩베이스 강창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플렉트럼 시간을 맞이했는데요. 엑서사이즈 30번부터 36번까지 쭉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쉼표가 있을 때 공피킹인데요. 기타 치는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죠. 계속 스트로크가 이와 같이 지나가고 있으니까. 그래서 쉼표가 있을 때 그것도 역시 고스트로 처리해서 업피킹으로 들어가는 건데요.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30번을 바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치고 싶잖아요. 이 정도 템포에 다운피킹으로 다 칠 수 있는데 요거를 굳이 우리는 이제 업다운 연습합니다. 나중에 후반부 가야 그게 편하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뮤트하고 쉼표에서 이렇게 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공피킹 후에 이렇게 오게 되겠죠. 그래서 손동작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한번 이제 해볼게요. 이와 같이 한번 쭉 해봤습니다. 지금 뭐 하나 맨 처음 첫 마디째 일곱 마디째 뭐 따로 이렇게 쳤는데 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그 프레이즈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지금 쉼표 때 제가 이제 업다운을 계속 유지하면서 쳤느냐겠죠. 그래서 이 쉼표 부분에 지금 대부분 오프비트에 걸려있으니까 쉼표가 다운비트에 걸렸으니까 다운에서 공피킹 그럼 업에서 건다는 거 요거 하나 중요하게 보고 가는 거겠죠. 계속 이와 같은 연습이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31번은 이번에는 뭐 쉽죠. 왜 그러냐면 4분음표가 맨 처음부터 4분 쉼표가 나오니까 하고 쉼표 동안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죠. 두 번째 마디에 보면 싱코페이션은 역시 똑같이 업으로 처리해 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겠죠.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슬라이드가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. 슬라이드 하면서 스타카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한번 백템포에 맞춰서 해볼게요. 이렇게 연습해 봤습니다. 조금 난이도가 있죠. 31번 조금 어려워요. 특히 마지막에 할 때 스타카토도 있고 쉼표도 계속 꼬여 있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까다롭긴 한데 아 뭐 여러분들은 잘 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32번은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네요. 110 템포라서 좀 빠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해보면 마지막에 요 프레이즈가 서로 물려 있다는 걸 32번 악보에서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1, 2 그래서 손목을 계속 흔들면서 치면 되겠죠. 저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핑거로 친다면 이게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저도 아직 초보라서 피크질은 깔끔하게 지금 쉼표 뮤트를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. 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는 어쨌든 설명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저도 피크질은 미숙한 점이 많아가지고요. 일단 110번 가보겠습니다.
해봤습니다. 예, 근데 보자. 이게 쉼표인데 이렇게 쳐버렸네. 원래 쳐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알아챘어요. 일단 넘어갈게요. 예,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틀리면 다시 반복 연습하세요.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 큐에 가려고 지금 하는 중이라서. 자, 그래서 33번 보게 되면 이번에는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.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줄에서 업다운 피킹 하던 것이 이제 줄이 바뀌면서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업이 4번 줄, 그 다음에 다운이 3번 줄로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까다로울 거라 생각합니다. 천천히 이렇게 해봤는데요. 한번 이제 110 템포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3번, 34번 이제 해볼 텐데요. 이것도 역시 32번 연습과 마찬가지로 못 갖춘 마디 1, 2 조금 이제 뭐 변칙이 있을 뿐이지만 32번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제 앞에서 나온 우리가 연습한 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죠. 옥타브도 나오고 쉼표도 나오고 이제 못 갖춘 마디를 시작하는 것도 그러고 앞에서 32번을 했다면 34번은 조금 그래도 수월할 텐데요. 앞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다시 반복 연습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자, 이제 그래서 오늘 피크 레슨 플렉트럼 책의 이제 어려운 부분 35번, 36번이 남았는데요. 이도 역시 싱코페이션 시작하는데 템포가 130이에요. 그래서 롱 프레이즈인데요. 락앤롤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죠. 템포는 130이라 상당히 빠르니까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서 연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스타카토 하나만 잘 지키면 맛은 잘 살아요. 그래서 이게 치지 마시고 두 번째에 있는 4분음표로 스타카토 해볼게요. 이렇게 해봤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36번인데요.
이 36번은 앞쪽에 있는 이그젠플에 있는 라인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 이그젠플을 안 하고 넘었는데 엑서사이즈에서 똑같은 연습을 하니까요. 이도 역시 목가춤 마디에 엇박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프레이즈예요. 125로 좀 빠른 템포고요. 지금까지 나온 것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면 되죠. 싱코페이션도 있고 줄 건너뛰기도 되어 있고 이렇게 스타카토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난이도로 치면 36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. 이전에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난이도는 34번하고 35번인 것 같아요. 네, 요거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36번까지 여러분들과 플렉트럼 책을 연습해 봤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숙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. 뭐 할 때 보면 이렇게 핑거로 치면 안 겹치고 치는데 피크로 치게 되면 이상하게 하고 라하고 소를 겹쳐 치는 이상한 습관이 있네요. 움켜지게 되는 습관이 있는데 차츰차츰 저도 발전하면서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자, 36번까지 연습해 보시고요.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플렉트럼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